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되게 제가 처음 보는 신기한 호랑이가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예. 여러분 검은 호랑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예. 희귀종 검은 호랑이가 발견됐는데 인도 정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호랑이 중에서 완전히 다른 종이 아니라 털 색깔의 변이가 있는 그런 종류인 것 같죠? 뭐 알비노처럼, 그죠? 알비노처럼 그런 식으로. 자, 전 세계적으로 인도의 정글에만 7에서 8마리 사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우 희귀한 검은 호랑이가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여러분, 야, 내가 흰 호랑이가 뭐 백호 이런 거는 뭐 동물원에서 볼 수 있었는데 이런 건 또 처음 보네요. 6일 영국 일간 메트로 등에 따르면 아마추어 사진작가인 수맨 바지파에라고 하는 사람, 27살 청년이네요. 최근 인도 오리사주 동부에서 새와 원숭이를 관찰하던 중 검은 호랑이를 발견하고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야, 여러분, 진짜. 근데 발견되면 위험한데, 그죠? 좀 약간 보니까 이게 화질이 좀 확대해서 찍은 것 같죠? 그죠? 예. 가까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예. 자, 검은 호랑이가 포착된 것은 과거 1990년과 2007년에 이어서 세 번째다. 야, 그러니까 뭐야 이거. 17년 만에 과거 1990년에 발견되고 17년 뒤에 발견되고 13년 뒤에 이번 세 번째 발견됐네요. 진짜 귀하네요. 근데 보니까 이런 데는 노란색이 있는데 요 등 쪽이 검은색이네. 그죠? 신기하다. 반대로 돼 있다. 그죠? 반대. 그죠? 반대 같다. 보통 여기 이 검은색 부분이 노랗고, 그죠? 이 노란색 부분이 이렇게 뭐라 그러지?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검은 바탕에 노란색 줄처럼 보이네. 그죠? 얼룩덜룩하네요. 그죠? 와, 오, 무섭게 생겼다. 벵골 호랑이인가? 와, 진짜. 아, 진짜 호랑이가 진짜, 와, 진짜 위험이 있네요. 진짜. 벵갈 호랑이의 일종으로 유전적 변이로 인해서 검은색 색소가 특히 많은 이 호랑이는 검은색의 줄무늬가 촘촘하고 넓어서 일반 호랑이의 오렌지색 색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돼 있네, 그죠? 몸집도 일반 벵갈 호랑이보다 조금 작대요. 그리고 사람 눈에도 잘 띄지 않습니다. 그렇겠네. 숲에 있으면, 그죠? 그래서 수면은 검은 호랑이를 봤을 때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다. 면서 숲속에서 갑자기 나타나서 몇 초간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숲속으로 사라졌다. 아씨, 무섭겠다. 저 예전에 한겨울에 제가 미친 척하고 그 도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서울대공원에. 근데 그때 추운 날이라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마 관람객 저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때 호랑이 봤거든요. 호랑이가 근데 그 옛날에는 제가 알고 있기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철책으로 돼 있고 그 아래 이렇게 해자 같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구멍 같은 게 있고, 그렇죠? 넘어가지 못하게 사람이 또 그쪽 호랑이가 넘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관람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야외에서 겨울이라 그런지 몰라도 유리, 아주 두꺼운 유리관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까이서 보니까 진짜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도 사진 찍다가 깜짝 놀랐을 거야, 진짜, 그죠? 그는 과거 야생과 동물원에서 봤던 호랑이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면서 불과 몇 초간이었지만 검은 호랑이를 볼 수 있어 매우 행운이었다. 진짜 게다가 사진을 찍기까지 했으니까, 그죠? 이 사람 대단히 한껏 건졌네. 대단하네요, 그죠? 세계 야생 동물 기금은 전 세계 야생에 남아있는 호랑이가 3,900여 마리에 불과하대요. 그리고 검은 호랑이는 수풀이 우거진 인도 오리사주에만 7, 8마리가 생존하고 있어서 멸종위기에도 있다. 인도에는 세계 야생 호랑이 70%가 서식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엄청 많았었잖아요, 옛날에. 그, 뭐, 조선왕조실록이라든지 뭐, 그런 거 보면, 경복궁에 호랑이가 들어와가지고, 군인들이 잡았다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호랑이가 아이를 물어갔다, 이런 기사도 엄청 많고, 뭐, 사람을 습격했다는 거 엄청 많거든요. 호랑이는 옛날에는 진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생물이었어, 우리한테는. 근데 지금은 완전 멸종해버렸죠. 어디서 살 수 없죠. 우리나라 마지막 호랑이가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잡혔어요. 1961년인가에 마지막 호랑이가 잡혔대요, 우리나라. 그것도 경주에서, 경주 근처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야 진짜 근데 좀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죠? 그게 없어 저기 다 멸종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진짜 근데 그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무차별적으로 호랑이 사냥 같은 거그 일본 군인들이 그런 거 그다음에 관료들이 그런 걸또 했다니까 진짜. 그것도 아주 그것도 참 안타까운 역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오늘 되게 신기한 검은색 호랑이가 우연히 찍혔다는 이러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이런 거참 재밌습니다. 그죠?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구독해 주시면 큰 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